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배추 겉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마트에서 배추 요만한 거, 그러니까 겨울 김장 배추보다는 작아요. 작고 겨울 김장 배추처럼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빡센 배추라고 해도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우리가 활용해서 김치를 담궈 먹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요거 배추, 조그만한 배추 한 포기 절이는데, 이 소금으로 이거 유리 저기 종이컵으로 두개 해갖고는 1시간 조금 넘게 제가 절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궁금하시면은 댓글창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파한 뿌리, 예. 그리고 양파 조금. 그리고 당근 조금만 채 썰어 넣을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기에 마늘, 여기 당근은 여기를 버무릴 마늘이 알로 말해서 12알 정도. 그리고 까나리 액젓 종이컵으로 3분의 1컵. 그리고 이제 그 생강은 저 쓰는 티스푼으로 한 스푼 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갈아놨어요, 지금은. 믹서기에다가. 그리고 새우젓은, 제가 쓰는 저 스푼으로, 새우젓 요 스푼으로 해가지고는, 두 스푼 정도 해서, 멸치액이랑 지금 갈아놨어요. 그래갖고는, 또, 사과즙을 짜놨더니 또 이렇게 변했네요. 사과를 제가 아까 절구에다 쪄가지고 국물을 좀 내놨어요, 이렇게. 금순이는 이래요. 그리고 이제 양념해서 버무려야 되겠죠. 그리고, 까나리 액젓, 새우젓 다 넣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왜 저기 설렁탕집이나 그러면 칼국수집에 전문집 가서 먹어보면은 그 이상하게 그 김치가 가정집에서 맛 나는 그런 김치가 아니고 좀 뭔가 맛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다가 갈치 속젓을 요한 스푼을 딱 넣겠어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배추 겉절이를 저장할 수 있는 김치가 아니고 겉절이에요, 겉절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양념을 제가 조금 썰을게요. 양파는 조금만 썰어 놔주세요. 갈아도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튼 맛들면 괜찮아요. 갈아 넣어도 돼요. 이러나 저러나. 겉절이니까 뭐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좋고. 그거 아까 쓰다 남은 거. 썰어놔야 되는데 할 일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또 제가 이렇게 써는 거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저 아줌마 저렇게 해먹는구나 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파가 있으면은 다 넣고 없으면 넣지 마세요. 당근을 조금 넣을게요.
제가 대파 잎사귀는 안 넣을게요. 왜냐면 이걸 넣게 되면은 좀 김치가 끈적거릴 것 같아갖고, 이제 야채는 요걸로 이제 그만하고요. 고춧가루를 제가 이렇게 재봤어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지금 제가 이 고춧가루가 두개 조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은 작은 배추 한 통에 고춧가루를 이렇게 싹 깎아 갖고는 하나 반 정도 일단은 한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빨간 게 아주 맛이 좋을 거예요. 너무 많이 넣어도 일단 겉절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넣겠습니다. 버무리다가 양념이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추가를 할게요. 마늘, 생강, 또 갈치 속젓 한 스푼, 그리고 새우젓, 까나리 액젓, 그리고 양파, 그리고 대파는 파란 부분은 줄기가 이게 좀 끈적거리는 것 같아갖고는 그냥 제가 위에 줄기 부분만 그냥 제가 했어요. 밑에 거를 위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는 싹싹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배추가 절임이 1시간 정도 절여놨는데 배추청 자체가 그렇게 부드러운 배추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김치는 먹어야 되고 그냥 양념 맛으로 먹는 건가? 그러면 배추는 큰 저기 가을 배추가 제일 맛있죠. 김장용 배추가. 고춧가루를 미리 육수물에다가 좀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더 이제 이렇게 보기도 좋고 잘 저기 할 텐데 오늘은 그냥 제가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배추 고춧가루 농도는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넣으면은 좀 너무 고춧가루 많이 난다고 좋은 게 아닌데 저는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일단 겉절이니까. 제가 이렇게 먹어보고 싱겁다 싶으면 다른 걸 조금 양념을 가미를 할게요. 이 겉절이니까 처음부터 먹어갖고 간간하면 완전 짠지가 돼버리니까 양념도 중요하지만 이 절이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헹궈가지고 아까 빼놨었어요. 맛이 좋네요. 그 저기 뭐야? 갈치 속젓 여러분들 그거 한번 넣고 해보세요. 갈치 속젓이래서 뭐 비린 맛이 팍 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곰삭아 갖고는. 같이 속젓을 우리 동생이 선물을 해줬는데 요즘에 잘안 먹었어요. 제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래갖고는 지금 요 정도 하면 간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약간 얼큰하면서도 먹으면 감기가 도망가겠네. 제가 여기다가 무를 채 썰어 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뭐만 있어 무하고 감자 이런 거는 엄청 좋아하니까 하기야 주부가 그뗄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수 먹을 때 그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뭐 그건 그대로 또 그렇고요. 물론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숙성된 신김치도 가끔은 먹어줘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밥상을 차리다 보면은 아 이맘때 돼갖고는 명절도 지나고 그냥 입맛도 없고 그냥 그래서 아, 며칠 전부터 겉절이 좀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제가 이 배추 겉절이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추가 요즘에 좀 가격이 세더라고. 뭐 그래도 뭐 먹을 건 먹어야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답을 해드릴게요. 예.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